반갑습니다 여러분, 로그홀릭의 렌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 나무 익힐 거라. 네, 바로 많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 익히 로고를 모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린다는 거죠. 사견으로 봤을 때 이 나무 익히 로고는 초록이 무성한 숲속에 자라난 커다란 나무 한 그루에 과실이 매달린 나뭇가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나가는 지식의 나무라는 슬로건에 꽤 걸맞는 심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고를 모작해 보면서 이번 영상에서도 로고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지는 언제나처럼 540 곱하기 540 픽셀로 하되, 작업 영역은 또 대지 바깥에다 만들어주시고요. 작업 영역은 40 곱하기 40 픽셀 정도가 제어하기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작업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단축키를 눌러 그리드를 켜주시고, 그리드에 맞추기도 켜주시고 나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정렬해줍니다. 이 작업 영역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과 정렬이 끝나면 여기서 팁! 이걸 회전시켜줍니다. 회전을 시켜주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동그라미들 말고 사선들을 가급적 90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실 때 회전각을 기억해주세요. 회전이 끝나면 이제 단축키를 눌러 오브젝트를 잠가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잠가서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도 선택이 되거나 움직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로고 이미지를 잠가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고를 그려볼 건데요, 엘립스 툴과 라인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단축키를 눌러서 엘립스 툴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그려줍니다. 이때 정확히 딱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히 우측에 보이는 스트로크 패널을 켜서 이 패널로 이렇게 선의 굵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나머지 원을 그려주시고요. 원들을 다 그려주셨으면 이제 라인 툴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직선으로 적당한 가지를 그려나갑니다. 다 그렸으면 뒤에 원본에 맞춰 이제 오브젝트들을 정렬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이 좌표창을 이용해 주시면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다 하셨으면 이제 따라 그린 오브젝트들을 그룹해 주시고 아까 전에 기억했었던 각도를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다시 회전시켜 줍니다. 혹시 스트로크 패널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윈도우 메뉴에서 스트로크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패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로고도 하는 작업이 끝났고 이제 이 로고에 색을 칠해주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나무 위키의 이 심볼은 단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심볼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뒤에 보이는 그라데이션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먼저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하시고 옆에 보이는 툴바에서 스포이드 모양의 툴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색이 구분되는 끝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해당 영역의 색이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어떻게 쓰는 게 아니고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스포츠 패널에, 혹시 스포츠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포츠 패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스포츠 패널이 생기면 여기 있는 이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잘한 설정이 뜨지만 그냥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패널에 해당 색상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의 색상도 추출해서 저장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포츠에 있는 이 검정에서 하향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을 눌러주시고요, 아! 여기서 또 해당 패널이 보이시지 않는다면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이 그라디언트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패널에 흑에서 백으로 향하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양 끝에 이렇게 생긴 앵커 위로 스포츠 색깔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끝에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 원본 로고와 비슷한 그라데이션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색상값을 모를 때 쓰는 방법이고요, 나무위키의 자체적인 상징 소개에 따르면 RGB 기준 어두운 색은 00A 4-5, 밝은 색은 1-3AD 6-5입니다. 색상을 정확히 맞춰주셨다면 이제 뒤에 사진을 지우시고 나서 그리드를 꺼주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나무위키 로고를 따라 그려보면서 각종 실무에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 기능들은 하나같이 실무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쓰이는 기능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이 툴들을 하나하나 전부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이 툴의 모든 기능을 다 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는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 굳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다만 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라도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하며 그 툴의 다른 기능들을 쓰게 되면 그때그때 소개하게 되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들을 바로바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물들은 아래 링크에 인스타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야.